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제프리입니다. 오아시스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천연백수정 제3편으로 관세음보살 조각품 대자대비를 소개해 드립니다. 1990년부터 한국 오아시스 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33cm, 중량 5.8kg으로 29,000캐럿입니다. 투명도는 맑은 물과 같으며 내부는 어떠한 이물질도 없어서 완벽한 무결점 천연백수정으로 등급은 트리플 A급입니다. 한 몸체로 되어 있으며 조각기법은 투조와 부조, 환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얼굴은 인자하고 천관에 화불되어 성스러우며 뒷배광은 거룩합니다. 오른손은 연꽃을 들고 왼손은 감로수정병을 바치며 불멸행복의 자비를 기원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전체 형상은 성스럽고 아름다우며 고결합니다. 조각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심혼의 집중과 정교하고 섬세하게 조각하였으며 정렬 없이는 완성할 수 없는 탁월한 명장 명품입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백수정구보다 더 투명하고 중국 동해 수정문화박물관의 여러 백수정 조각 작품보다 우수하며 세계 유명 박물관의 천연 백수정 작품보다 월등합니다. 참고로 관세음보살의 뜻은 관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보고 보살핀다는 의미이며 보살은 대자대비 마음으로 사회와 사람을 구제하는 성인입니다. 형상은 대체로 머리에 보관을 쓰고 계시고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 또는 연꽃을 들고 있으시며 다른 손에는 감로수 정병을 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연백수정 제3편으로 무결점 천연백수정 재질로 제작한 명작 관세음보살 대자대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